앞서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기피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 이에 대해 장애계가 산업은행과 마주앉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산업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의무를 촉구했습니다. 전 장현은 산업은행과의 면담에서 법정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것과 금융공공기관의 장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위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면담에서 추후 장애인 특별 채용을 마련해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